8의 5의 5절, 축소 확대 노즐에서의 등 엔트로피 유동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축소 노즐, 여기까지만 했죠. 이제 축소 확대 노즐에 대한 유동 특성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 앞에 8의 5의 4절 축소 노즐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 강의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축소, 목부분이고 서서히 확대되는 똑같습니다. 노즐만 축소 확대 노즐로 대체되었고 나머지 상황은 똑같습니다. 먼저 배압을 P0와 동일하게 유지하면 유동은 전혀 일어나지 않겠죠. 일부분 이건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압력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유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다음 2번 PB를 압력을 좀 낮춥니다. 자, 여기서 압력을 조금 낮추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차가 조금 생기면 유동이 유체가 흐르기 시작했죠. 압력차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쪽에서 정지해가 있다. 아음속이죠. 아음속에서 단면이 축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속도가 점점 커지겠죠. 속도가 커지면 압력은 줄어들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단면이 늘어나니까 압력은 증가하겠죠. 다시. 그런데 이 압력차가 크지 않다면 여기서는 음속이 안 됩니다. 음속이 안 되죠. 조금 압력을 낮췄다고 해서 음속이 확, 압력차가 많아야 음속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단계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압력이 속도가 늘어나니까 압력은 줄어들었다가 다시 압력이 속도가 줄어드니까 압력은 늘어나 이런 상태가 되겠고 이 점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명을 여기 다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노즐에서 속도가 최고고 압력은 최소가 되겠고 출구에서 압력은 PB2가 되겠죠. 이 압력으로 되겠습니다. 노즐 전체 유동은 등 엔트로피 유동이 되겠습니다. 2번까지는 뭐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더 압력을 낮추고 하다 보니까 3번 어떤 특정한 압력 PB3가 되었을 때이 사이에는 많이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다 그릴 필요는 없고 이런 PB3가 됐을 때 이때 딱 보니까 노즐의 목에서 속도 음속이 되더라 이거지. 이렇게 음속이 되더라 이거지. 음속이 되고 노즐 출구에서는 그냥 그대로 아음속이 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D부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 일단 3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즐의 축소 부분이 이렇게 됨에 따라 여기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가 조금 더 압력을 낮추니까 여기가 음속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조금 압력을 더 낮추었다고 해서 이 다음 단계가 바로 초음속으로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약간 PB3가 되면 여기서는 음속이 되었다가 여기는 역시 그대로 아음속이 되는 그런 단계가 PB3가 되겠습니다. 요걸 실험을 한다면 이렇게 지금 요 바로 PB2가 이렇게 됐다가 요 과정을 많이 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가 딱 음속이더라 이 얘기죠. 여기는 역시 아음속인 그런 상태가 PB3 조금씩 낮춰가면은 PB3가 되겠습니다. 즉 PB3는 유동은 여기는 아음속, 여기도 아음속, 여기만 음속이 되는 그런 경우가 PB3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출구 압력은 그대로 PB3가 되겠습니다. 이때 노즐의 목에서 압력은 음속이 도달했으니까 A스타가 되겠죠. 이 목의 면적이 A스타가 되겠습니다. 임계 면적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때 이 상태는 모든 과정은 등 엔트로피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미 초크가 되겠죠. 유동은 음속이 도달하면 초크가 되는 이런 상태가 PB3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압력은 어떻게 되나요? 목에서의 압력은 이게 비슷합니다. 이게 비슷 아닙니다. 음속이 되는데 압력이 P스타라 그랬죠. 임계 압력은 요금보다 요때 면적은 이제 이 AT가 A스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주의할 거는 목에서의 압력은 임계 압력입니다. 목에서의 압력은 임계 압력인데 이 P,
PE는 출구 압력은 PB3입니다. 축소 확대 노즐하고 차이점이죠. 자, 이제 다른 것은 하지 않고 PE 압력을 확 낮췄습니다. PD, 이게 우리가 설계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 축소 확대 노즐의 주 목적은 우리가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초음속을 얻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단계, 요 사이의 압력을 요런 거는 8의 수직 충격파도 배우고 8의 7자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다른 압력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오로지 유동 전차에서 등 엔트로피인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하는데 그때 어떤 설계 압력 PD로 노즐과 잘 요 앞에 잘등 엔트로피가 되도록 설계한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즐 면적과 관계가 있겠죠. 어떤 디자인 PD가 되면 노즐 목에서의 속도는 여기서는 음속인데 여기서는 유동이 다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초음속이 되더라 이거지. 이렇게 설계를 하면 예, 유동이 진행했다면 3호 경우와 달리 기체의 속도는 증가하게 되고 여기서 증가합니다. 압력은 점차 나가서 출구에서 압력은 배압과 같아진다. 근데 여기서는 아까와 달리 여기는 아음속인데 초음속 유동이 되겠습니다. 역시 노즐의 목에서의 압력은 여기 음속이니까 P스타 되겠고 노즐의 목단 면적이 임계 단 면적 S도 똑같지. 이때 노즐 내부의 속도는 점진적으로 변하여 노즐 내부의 전체 유동은 등 엔트로피 유동이 되겠습니다. 즉, 등 엔트로피 유동인 경우에 이미 우리는 앞에서 했습니다. 뭐가? A스타분의 A. 자, 이 경우에 음속에 도달한 경우에 다시 한번 더 환기해 볼까요? A스타와 에스테리스크와 A 관계는 마하 넘버의 함수가 주어지고 즉 여기가 음속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항상 A스타분의 A니까 아음속이 되지만 이쪽에서는 똑같은 면적이 있더래. 이쪽에 봅시다. 이쪽은 초음속도 될수 있고 아음속도 될수 있습니다. 어디서? 등 엔트로피 유동에서는. 따라서 이 면적에서는 여기가 음속이 된 경우에 여기서는 초음속도 될수 있고 아음속도 될수 있는 거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등 엔트로피 유동에서. 이 사이는 등 엔트로피 유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는 지금 안 한다는 얘기죠. 즉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런 압력일 때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PD일 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면적에서 하나는 초음속, 하나는 아음속, 하나는 초음속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배압이 이렇게 높으냐, 이렇게 낮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가 PE를 살펴본다면 PE는 이렇게 되겠죠. 즉 우리는 등 엔트로피 유동만 살펴보니까 이 경우밖에 없겠죠. 즉 1점, 2점, 3점까지는 출구에서 압력 PE는 PB와 똑같겠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4점 출구 이때도 PE는 PD, PB와 똑같이 요즘입니다. 이 사이는 지금 등 엔트로피 유동에서는 나타낼 수는 없고 등 엔트로피 유동이 아닙니다. 여기만 등 엔트로피 유동이 되겠습니다. 역시 유량도 1, 2, 3까지는 압력이 낮아지면 증가하겠죠. 증가합니다. 그런데 4, PB3가 되면 초크가 되죠. 3일 때 이미 초크가 되고 D일 때도 역시 D, 유량 뭐 이상 이 상태는 유량이 여기 음속에도 이제는 목 부분에 음속이 도달하면 이 앞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동은 증가하지 않겠고 역시 초크되고 그때 유량은 M닷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예제 8에 5. 큰 탱크의 압력이 1MPa, 온도가 800K인 정지 상태의 공기가 축소 확대 노즐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흐르고 있다. 목의 면적은 2고 출구의 마하수는 2다. 초음속이라는 얘기네요. 자, 우리는 등 엔트로피만 합니다. 노즐의 목에서 노즐 출구에서의 압력 온도 속도를 구하라. 질량 유량을 구하고 B를 비는 1.4다. 큰 탱크의 1MPa 온도인 정지, 이게 바로 P0가 이렇고 T0가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런 큰 상태에서 축소 확대 노즐을 통해서 밖으로 여기가 T0, P0, T0 하면 여기 속도
목 부분에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하눔버가 2네요. 출구에서 초음속이니까 유동은 초크 상태겠죠. 따라서 목에서는 뭐야? 목 부분은 그냥 음속인 거지. 목에서의 압력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나요? 예. 근데 비스타와 티저 이런 관계가 있죠. 이거 뭐 식음이 필요 없다 그랬죠. 자, 비스타는 에스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쉽죠. 목 부분에서는 A. 출구에서는 역시 식8의 56 또는 식표의 3을 구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출구에서 마하눔버가 정해졌죠. 근데 P0 등엔트로피니까 P0 알죠. 그럼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쉽죠. 이것도 역시 출구에서 전체적으로 T0는 동일한데 이거 관계는 마하눔버가 있으니까 마하가 2니까 T2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출구에서 속도는 출구에서 음속이 뭔가요? 요 온도로 계산하면 되죠. 출구 온도 KRT 마하눔버 2니까 이렇게 예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유량은 M닷은 0.687 A스타 대입을 하면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A스타는 초크 상태이니까 A스타는 몸부분의 면적이 바로 A스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입을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소 확대 노즐에 대한 등엔트로피입니다. 등엔트로피 유동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